기다려주던 너의 눈에 시간이 비친 나를 많은 게 아니라면요? 사랑해주던 우리가 곧 헤어져야 한다면? 너무도 몰랐어. 우리 도망가면 안 돼요? 그런 줄 알아. 전 총리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. 영원히. 너를 만지고 싶어. 너에게 물들고 싶어. 다시 아빠를 또 걱정시킬 순 없어요. 여기도 못 있겠다. 진실도 사랑도 모두 다 이제는 네가 소중해. 너를 갖기엔 모자란 나를 사랑할게. 죽을 만큼 사랑할게. 총리님,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가자. 저 공간으로 다시 안 들어가요. 너를 붙잡고 싶어. 너의 돌아선 뒷모습에는 내가 있어. 나를 라영이랑 만나게 해주고 짐 싸서 나가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. 그 결혼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졌어. 저요 이제 진짜 제 인생 살려고 나온 거예요. 박준기 수석이 지금 헤이만을 맡고 있지만 준기가 헤이만을 막아? 준기가 왜? 박나희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다들 정말 너무하나군. 너 언제 온겨?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. 할아버지 웃으면서 잔다. 아빠! 아빠! 아빠!